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수작업 느낌이 나도록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안 보면 확실히 손해입니다. 가볍게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시면서 자주 사용하는 캔버스의 크기를 생성해 줍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는 2000픽셀의 정사각형 캔버스를 만들어 줄게요. 동작, 추가, 파일 삽입하기. 네이버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는 20가지 페이퍼 소스입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참고해 주세요. 저는 콜드프레스 알틱을 불러오겠습니다. 화면 크기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불러올 건데요. 텍스처 15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8번을 불러와 볼게요. 보시면 종이에 물이 번진 듯한 느낌이 들죠? 레이어 창을 열고 하얀 종이가 맨 위에 오도록 배치해 줍니다. 종이의 레이어 속성은 곱하기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까만색 텍스처 레이어 속성은 추가로 변경해 줍니다. 지금 화면을 봤을 땐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죠? 맨 아래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봐볼게요. 종이와 텍스처를 끄면 그냥 기본 색감, 종이 질감을 켜봅니다. 너무 효과가 강한 것 같으면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세요. 한50 정도? 텍스처를 켜보면 얘도 좀 세죠? 불투명도를 줄여줍니다. 20 정도로 해줄게요. 그러면 불규칙적으로 색이 종이에 스며든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종이 질감 20가지 파일과 텍스처 15가지 파일을 조합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세팅을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그림은 삭제해줍니다. 두 레이어를 그룹화 시켜주세요. 그룹명을 종이 질감으로 변경해주고 정리해줍니다. 그룹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잠금 설정을 해주세요. 그룹의 아래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곳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제 동작, 공유, 프로크리에이트의 파일로 내보냅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파일명을 정리해서 저장해주세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종이 질감 파일을 하나씩 불러와서 다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아까 저장했던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이 있죠? 불러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는 채로 가져와집니다. 한번 작업해두면 다음 그림을 그릴 때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간만에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 브러쉬를 추천드릴게요. 스케치와 채색 모드에 사용해도 좋은 잉크의 잉크 번짐 브러쉬입니다. 좋아하는 색으로 스케치를 시작해볼게요. 그게 더 재미있겠죠? 굳이 검은색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캔버스 레퍼런스를 켜주고 오늘 참고할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선인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그리고 펜을 화면에서 떼지 않고 꾹 누르고 있으면 모양이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돌려보면 자석 기능이 활성화되는 건데요. 정확한 각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복제해서 크기를 줄여주고 화분에 테두리를 그려볼게요. 왜곡 옵션을 선택하고 양쪽에 점을 잡고 늘려줍니다. 바깥 원 레이어를 복제해서 자석 옵션을 켜주고 반듯하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레이어들은 중간에 합쳐주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양 끝에 선을 그어 이어줍니다. 화분 및 기둥을 그려볼게요. 동작 그리기 가이드를 켜주시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들어가서 아래 대칭 옵션을 켜줍니다. 새 레이어 아래 보조라고 뜨죠? 이 상태에서 그려주면 편하게 양쪽을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다 그리신 후에는 그리기 가이드를 꺼주시고 레이어 옵션에서도 그리기 도우미를 꺼주세요. 계속 이어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화분 안쪽에 흙더미, 캔버스 상단에 나타나는 모양 편집을 누르고 파란색 핸들을 이용해서 선을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선인장도 그려줄게요. 자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려둔 스케치를 선택한 후에 이동 툴을 누르고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옵션이 균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바닥을 그려주고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스케치 레이어의 속성을 곱하기로 변경해주고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스케치 레이어의 아래에 두고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채색은 잉크의 젤신스키 잉크로 해볼 거예요. 참고한 사진과 비슷한 색상을 써보고 싶으시다면 팔레트에 가셔서 플러스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 사진을 선택해주면 이미지로 생성한 팔레트라고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림을 다양하게 그리다 보면 팔레트가 많이 모여요. 저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팔레트를 사용해서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핑크색으로 부어주고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바닥을 채색해 줄게요. 시원한 느낌으로. 겹치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해주면서 진행합니다. 이 브러쉬가 종이에 마카로 그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케치 선에 딱 맞추지 않고 러프하게 채색해줘도 느낌 있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지 사진을 관찰하며 그려줍니다. 초보자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밑색이 완료되었다면 채색 레이어를 다 합쳐주고 한 레이어에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스케치는 이쯤에서 꺼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줍니다. 저는 애쉬 그림이라서 대충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그려보시길 바래요. 바닥 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수작업 느낌이 나도록 하나 더 효과를 추가해 볼게요. 종이 질감을 잠시 꺼주고요. 화면을 세 손가락으로 쓸어서 모두 복사하기. 다시 쓸어서 붙여넣기.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이 레이어에 조정, 노이즈 효과를 줘볼게요. 한 6% 정도? 알게 모르게 부스스한 느낌이 나면서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종이 질감 레이어를 켜주면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종이 질감 캔버스 세팅 방법과 또 새로운 기본 브러쉬를 소개해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햄린이들. 안녕.